Rock TV. 제가 이렇게 작업실에서 또 장시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이 땡기는데요. 지금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. 여러분 그거 알죠? 우리 어렸을 때 달고나. 지금 달고나가 너무 땡겨가지고 이제 막 검색을 해보다가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추억을 소환하면서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달고나 전용 의자 아시죠? 이거 딱 요만한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제 달고나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제 첫 번째 재료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달고나 장수 아저씨께서 갖고 계신 그 정말 레어템 그 국자는 없어요. 사실 현존하지 않고요.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해먹다가 혼났죠? 예, 저도 한번 혼나볼 예정입니다. 국자 준비했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설탕이죠. 설탕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부풀려줄 베이킹 파우더. 그리고 저희 이제 집에 이제 쿠키 먹다가 이제 만드는 틀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준비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쇠젓가락은 감성이 아니다. 정말 아날로그 나무젓가락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제 쟁반 이제 달고나를 쫙 올려놓은 쟁반에 이렇게 준비했고. 자, 그럼 이제 추억의 학교 앞 달고나 시작해보겠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자,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쟁반에 설탕을 풀어야 합니다. 달고나 아저씨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시죠. 또 이제 풀어줘야 돼. 부족해요. 조금만 더 이렇게 풀어가지고 달고나가 붙지 않게 하는 용도예요.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잊으시면 안 돼요. 지금 따라 하실 때 흔들어. 잘 안 보이죠? 자, 이제 잘 보이는 쟁반으로 다시 교체해서 설탕을 옮겨서 자, 이제 설탕이 잘 보이죠? 다시 오. 이렇게 이제 달고나가 쟁반에 붙지 않게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
보기만 했지 또 만드는 건 제가 또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진짜 신기하네. 자 여기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.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. 오! 후후! 이때 막 저어줘야 돼요. 이때 왜냐면 젖지 않으면 안 돼요. 이유는 없어요. 자 이제 이쯤에서 바로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중요한 건 이제 젓가락 감성으로 그냥 그 달고나 아저씨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자 오 이제 달고나 색깔 나와요. 오! 오! 와! 아! 아! 안 돼! 자, 여기다 이제 붓습니다. 자, 이거 누를 거, 누를 거 없지? 누를 거 없나? 누를 거! 누를 거! 이걸로 이제 그냥 눌러버릴게요. 어디 있죠? 어디 여기 있네? 자 여러분 달고나가 여기 딱 붙어있는데 잠시만요. 자 이게 일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여기다가 이걸 일단 찍어요 이렇게. 자 이제 별 찍혔죠? 네. 사실 굳이 뗄 필요 없어요. 이게 뭐야?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좀 불이 셌어요. 불이 셌고 설탕이 좀 많았어요. 다시는 이런 달고나 만들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맛있거든요 사실. 제가 생각이 살짝 안 나서 그랬지 진짜 이런 달고나는 절대 이런 형편없는 달고나를 만드는 최경록이 아닙니다. 전 굉장히 완벽주의자거든요.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. 아 정말 제 경력에 진짜 누를 끼치는 그런 달고나예요. 아, 진짜 살짝 이렇게 물기가 생기죠 이때 그냥 뭐 스르륵 자연스럽게 계속 살짝 무심한 듯 아까 실패했기 때문에 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 저희 동네는 살짝 껌했거든요. 저희 동네는 살짝 껌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 딱 우리 동네 스타일. 와 팔달구 스타일. 자 이렇게 빨빨 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달고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접시에 붙지 않을 거예요. 과학적 근거로 해가지고 이미 설탕과 딱딱한 달고나가 있어서 이 접시로 이렇게 누르더라도 절대로 이 접시에 붙지 않을 겁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. 아, 됐습니다. 조금 쉽게 냅두고 이제 짠 하면은 이제 달고나 착 눌려주세요. 티도 아닌데. 아니 이게 원래 이것 때문에 안 붙어야 되거든요? 혹시 이거 안 이렇게
안붓기 잘 하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? 요거만 진짜 잘 됐거든요 지금 색깔이. 와 진짜 맛은 딱 이 먹는 순간 지금 저는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개나리 반 반장 최경록. 이거 한번 8번만 더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쌓은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오늘 달고나 만들기는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 제가 또 이 달고나를 만들면서 이 색깔을 보면서 이 맛을 보면서 그 아날로그의 느낌, 그 옛날 감성, 초등학교의 경로기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는데요. 마지막이 조금 이게 붙은 게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걸 열심히 다 먹을 겁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다음번에 또 이게 또 뭔가 이제 아날로그틱한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또 물색해볼게요.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Thank you.